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입니다. 오늘은 삼성 이건희 회장이 우리에게 남긴 명언 1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불황을 체질 강화의 디딤돌로 삼아라.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연은 더 높게 뜰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도약의 계기로 불황을 체질 강화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땀과 희생, 그리고 용기와 지혜이다. 둘째, 지금 안주하면 미래는 남의 몫이다. 과거의 성공에 도취하고 현재의 편안함에만 안주한다면 정상의 자리는 남의 몫으로 넘어갈 것이다. 셋째, 실패는 많이 할수록 좋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 실패하지 않는 사람보다 무언가 해보려다 실패한 사람이 훨씬 유능하다. 이들이 기업과 나라의 자산이 된다. 넷째, 큰 기업이라고 무조건 이길 수 없다. 군살이 많으면 격투에서 불리하다. 기업 간의 경쟁도 크다고 이길 수 없다. 승패는 몸집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주변의 변화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단련되어 있는가에 좌우된다. 다섯째, 성공한 변화들의 공통점 세 가지. 성공을 거두었던 수많은 변화들의 공통점은 세 가지다. 첫째, 모든 변화는 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변화의 방향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모든 변화를 이루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나무를 심고 본전 생각을 하니 좋은 나무가 없는 것이다. 선진국 지표 중에 하나가 식목이다. 나무를 심는 것은 자기 자식, 손자대까지도 수확이 안 되는 것이다. 당대의 본전을 뽑으려고 하니 좋은 나무가 없는 것이다. 일곱째,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차별성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어느 기업도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다. 절대 경쟁력을 갖추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경쟁사에 비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상대 경쟁력, 차별화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여덟 번째, 프랑크푸르트 선언. 국제화 시대에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2류나 2.5류가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잘해봐야 1.5류입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십시다. 아홉 번째, 나는 삼성을 1류 기업으로 만들겠다. 양은 포기하고 질로 가야 한다. 열 번째,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연은 더 높이 뜬다. 이건희 회장이 우리에게 남긴 10가지 명언 어떠셨나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일기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